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저는 이렇게 무주산골 영화제 때 여름에 뵀었는데 또 개봉으로 뵙어서 너무 반갑고요. 아, 어떻게 근황을 좀 먼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감독님? 저는 뭐 요새 개봉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최대한 알리려고 또 노력을 하고 있고 GV 다는 것도 그렇게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은 그냥 라인 크라임에 집중하고 있는 중입니다. 인사 겸 근황을 좀 전해주십시오. 네, 한 분 한 분씩. 이분은 이승환 감독이었고 저는 유재욱 감독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말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도 똑같이 개봉 계속 홍보하고 지인들에게 영화 좀 봐달라고 얘기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오늘 질문하시면 아까 전에 마지막에 나왔던 CD를 저희가 이거 만들었어요. 그래서 요거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독님, 이거 간의 수공업으로 다 선수 제작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영화에는 사실 세 곡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 제가 아까 보니까 12곡이나 들어가 있더라고요. 언제부터 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직접 작업을 하신 거죠? 네네. 트랙 어떻게 할지나 그런 걸 다 공유를 해서 만들었고, 인스트루멘탈도 들어가 있으니까 좀 힙합부터 CD처럼, 힙합 가수들 CD처럼 좀 구성을 해봤어요. 스킵도 있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라인크라임에서 성주 역을 맡은 이민우라고 하고, 제 근황은 사실 뭐 특별한 건 없고 열심히 SNS에 홍보하면서 이렇게 하루하루 있고요. 또 이제 제가 싱글 내려고 준비 중이어서 그거 좀 구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라인크라임에서 주연 연기한 장유상입니다. 오늘 이렇게 오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는 연기 활동 계속 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보도지침이라는 연극을 끝내고 지금은 이제 다음 거 준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름부터 아주 바쁘게 다들 지내시고 대부분 준비하셨던 것 같은데요.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라인크라임이라는 영화는 정말 두 감독님 오랜 친구, 중학교 친구 사이였고 지금도 계속해서 같이 작업을 하는 동료로서 첫 번째 장편을 만든 첫 번째 장편이었고, 또 감독님들이 힙합과 영화를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온전히 영화에 다 담은 그 작품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영화는 뭐 숙명이었다 이런 느낌이 들 정도인데 어떻게 좀 지금 개봉을 하시면서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너무 좋죠. 사실 저희가 뭐 말씀하신 대로 어렸을 때 실제로 라인크라임이란 이름으로 중학교 때 랩도 했었고 힙합을 실제로 좋아했었고 음악 역시도 좋아해서 영화 역시도 좋아해서 영화과 진학해서 영화도 전에도 같이 계속 작업을 하다가 결국은 이렇게 두 가지 다 합쳐져서 저희 둘과 영화 힙합 다 합쳐진 어떤 결과물이 탄생하게 된 것 같은데, 극장 개봉까지 하게 되고 이렇게 많은 분들 만나게 되어서 진짜 너무 좋습니다. 저는 아까 전에 마지막에 CD가 이렇게 구워서 나와가지고 있을 때 눈물 이렇게 쪼르르 나면서 내가 이제 랩으로서는 성공 못했지만 이 두 대리인으로 드디어 힙합의 꿈을 이루었다, 앨범을 냈다 라고 개봉과 앨범 출시를 같이 한 느낌을 받았어요. 네, 아 정말 네. 성공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니 근데 또 배우분들도 뭐 실제로 또 음악 활동을 하고 계시고 장유상 배우님도 힙합을 아주 오랫동안 좋아해서 망치라는 활동명도 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이 감회가 새로우실 것 같아요. 영화로 만나는 이것이. 저도 네, 감독님들처럼 영화에서처럼 어렸을 때 랩을 했었어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만치라는 이름으로 랩을 하고 다녔었는데, 그래서 뭔가 항상 랩, 이제 연기를 중점적으로 더 연기를 더 하게 되면서 랩은 거의 이제 안 하게 됐는데, 그래서 항상 랩을 하고 싶다는 마음이 있었는데 영화에서 할 수 있게 돼서 정말 기뻤습니다. 뭐 데뷔를 하셨습니다. 민우 배우님께서는. 아, 네. 뭐 제가 그 유튜브 하시는 거 제가 봤을 때 듣고 왔어요. 유튜브? 아, 네. 음악밖에 없죠. 네, 연기로도 관객분들 만나셨는데 좀 생소하지만 또 굉장히 재밌게 촬영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저는 아무래도 연기가 처음이다 보니까 이게 다 낯설어가지고 처음에는 되게 어색했는데 이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다 이렇게 재미있더라고요. 촬영장에서 이제 뭐 이렇게 화면 맞추는 것도 재밌고 또 제 감정을 음악으로 표현을 하다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다른 인물을 통해서 내가 그 감정을 쏟는다 생각을 하니까 그 점이 또 되게 매력있는 일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라이크라임이 어떻게 보면 저의 또 다른 예술의 세계를 겪어보게 해줬다?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 네 분이 같이 뭐 영화를 만드셨지만 사실 이 영화 안에 음악, 뭐 가사 이런 부분들은 거의 대부분 네 분 그리고 음악 감독님까지 다섯 분 정도가 협업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 어떻게 만족스러우셨는지 어떤 과정을 좀 거치면서 지금의 영화 속 음악이 완성됐는지 조금 더 들어보고 싶은데요. 일단 래퍼 송주 배우 송주 역을 맡은 이민우 배우는 이제 래퍼시고 그 장유상 배우도 랩을 했던 적이 있어서 가사를 쓰는 게 가능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거의 모든 가사는 배우분들이 직접 써주셨고 다만 이게 극중 캐릭터랑 극중 캐릭터로서 랩을 뱉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진실된 내용이고 싶어서 본인 실제와 이 캐릭터와의 아이덴티티가 만나는 그런 것을 찾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고 얘기도 많이 하고 또 컨펌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또 작곡 면에 있어서도 이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약간 왜 우리 예전 먹통힙합, 붐뱁 이런 걸 위주긴 한데 또 지금 세대가 볼 때도 이게 뭐 촌스럽다거나 그런 느낌을 주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모니터링을 많이 했어요. 이렇게 그래서 작곡가와 저희 배우분들 그리고 두 연출이 많이 얘기를 하고 조율을 하면서 작업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이 곡을 작업할 때 처음에는 이렇게 중간에 나오는 음악 중에 라인크라인 그 훅이 이제 감독님이 두 분이 직접 써셨던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아무래도 이제 세월이 많이 이렇게 쭉 지난 쭉 지난 곡이어서 처음엔 촌스럽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이거 조금 좀 그런데 이런 생각 하다가 이렇게 가사를 쓰고 컨펌을 계속 받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저도 썼고 준이 형도 썼고 이렇게 세 가사가 합쳐져서 이제 한 곡이 나오는 그런 그림이잖아요. 그게 되게 음악에서는 되게 아니 영화에서는 되게 뜻깊겠구나 생각을 해서 끝에는 계속 성주라는 애에 집중을 해서 가사를 쓰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영화 작업 못지않게 음악을 같이 만드는 그런 경험을 하시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관객분들 질문이 진짜 많아서 하나하나 좀 최대한 많이 들어보겠습니다. 저도 궁금했어요. 이 영화도 좋고 노래도 다 좋았다라고 하시면서 두 번째 관람하신 거라고 하시는데 처음에는 고등학생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봤는데 중학생이라서 의외였다. 중학생으로 설정한 이유가 있을까요? 라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저는 중학생일 때 처음으로 이렇게 어린 나이에 품에서
어른들의 품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느낌을 받았었거든요. 대다수가 다 그럴 것 같아요. 처음으로 자기가 좋아하는 취미가 생기고 좋아하는 음악이 생기는 그 꿈이 생기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 중학생으로 자랐습니다. 그리고 약간 그 중학생인데 사실 조금 두 배우분들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조금 더 성장한 느낌이 있었어요. 그리고 영화의 이제 초반에 이 시대와 어떤 시간, 어떤 공간 이런 상황 같은 것들은 영화적으로 극화되어 있다라고 딱 뭔가 이렇게 명시를 하고 시작을 하는 게 조금 더 연출자가 좀 더 자유롭게 뭔가를 시도해보고 싶은 마음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거든요. 네, 이 영화는 그런 맞아요. 그런 식으로 자유롭고 싶은 욕망이 좀 있긴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현재의 힙합 씬, 뭐 쇼미가 나오고 그런 현 세대의 100% 사실에 입각한 영화는 아니잖아요. 물론 현재를 배경으로 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우리가 느꼈거나 그런 정서적인 것을 활용하기 위해서 일종의 살짝 평행세계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밀림은 저희가 예전에 활동했던 어떤 사이트인데 아마추어 뮤지션 사이트인데 지금은 없어졌죠. 근데 이제 이 영화에서는 부활을 시켰고 물론 뭐 폼이나 그런 것들은 지금 느낌에 맞게 이렇게 제작을 따로 했지만 어쨌든 그 밀림이란 것을 다시 되살리고 싶었고 또 어떤 정서 같은 것도 잘 융합을 하고 싶었어요. 현재의 씬과 예전의 어떤 그런 우리가 느꼈던 것들을 잘 해서 자유롭게 좀 연출을 해 나가고 싶었던 점이 있습니다. 배우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이렇게 나이를 딱 맞지는 않지만 저희는 최고의 선택을 했다고 생각해요. 그런 것까지 다 감안하더라도 정말 영화가 좋고 저희가 표현하려는 것을 열심히 하면은 관객분들은 그런 거 처음엔 약간 이럴지 모르지만 결국은 잊고 이 영화에 몰입을 해주시지 않을까. 우리가 잘 하자. 저들이 갖고 있는 능력을 잘 발휘시키자. 이런 생각으로 작업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배우분들에게도 질문 주셨습니다. 그 극 중에서 상희가 송주에게 너희는 팀이야? 아니면 뭐 친구야? 라고 물어보는데 실제로 이 주연과 송주는 서로에게 좀 어떤 관계였을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어요. 송주 입장에서는 처음에는 되게 주연이란 애가 처음에 다가갔을 때 뭐지? 하고 이렇게 느꼈다가 나중에는 되게 아마 가슴 속에서는 되게 큰 자리에 하나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실제 막 뭐 학창 시절 때도 그랬고 이제 사회생활도 그렇고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쭉 친구인 친구들이 있는데 중간에 같은 코드가 맞아서 되게 급속도로 친해지는 경우들도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 친구들이 만약에 자기의 꿈 쪽이라든가 취미라든가 그거에 조금 꿈 쪽으로 갈수록 이게 되게 가슴속 깊은 곳에 자리 잡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주연이를 팀 이상으로 생각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도 같은 입장이고요. 팀이자 친구였다고 생각하고 조금 덧붙이면 제가 연기하면서 느꼈던 점을 떠올려 보니까 뭔가 조금 이제 힙합에 대해서 저보다 잘 모르니까 뭔가 좀 알려주고 싶고 좀 리드하고 싶은데 그게 좀 알게 모르게 조금 좀 방식이 좀 서툴렀던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제가 실제로도 저 어렸을 때 팀원한테 좀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뭔가 좀 부탄 뭐라 하고 뭔가 약간 리더처럼 불렀던 것 같은데 그 친구한테 미안하네요. 감사합니다. 배우분들에게 또 질문 주셨는데 힙합이란 무엇인가? 힙합은 저는 특히 어렸을 때
저도 그렇고 거의 플레이리스트에 힙합밖에 없어요. 거의 힙합만 듣는 편이라서 막 어디 노래방 가도 친구들이 부르는 발라드는 모르고 이 정도로 힙합만 들었어서 거의 저한테는 그 음악을 거의 힙합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거의 제한테 아주 중요한 음악 장르입니다. 저한테 이런 질문이 이렇게 오면은 힙합이란 무엇인가 되게 많은 답변을 했었거든요. 근데 항상 다르게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또 생각을 하는데 오늘은 좀 가장 제가 본질적으로 생각했던 힙합이 뭔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아무래도 저한테는 힙합이란 거지 제가 뭐 제 감정과 모든 것들을 소통할 수 있는 유일한 그런 연결선이었거든요. 뭐 그게 다른 오히려 감독님들이나 이제 이상 형제한테는 영화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저한테는 그게 힙합이었어가지고 제가 아마 힙합이 없었으면은 이렇게 여러분들과 대화할 기회도 없었을 거고 그렇게 해서 저한테 소중한 존재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 질문은 사실 두 분 감독님께도 답을 좀 들어봐야 되지 않을까요? 정말 이렇게 어려운 질문인 것 같은데 저는 힙합이 음악뿐만이 아니라 어떤 삶의 태도나 방식이라고 생각해요. 저에게 어떤 순간에는 되게 자신감을 심어줄 때도 있고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저는 그 힙합 음악을 들으면서 그 서운한 것도 털었고 꿈도 가졌었어요. 그래서 저를 지켜줬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 장류상 배우님처럼 힙합을 어렸을 때부터 엄청 빠졌고 들었고 알게 모르게 직간접적으로 엄청나게 저에게 영향을 준 음악 장르죠. 그래서 사실상 이 영화 자체가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이 그런 어떤 자신의 근본이 되는 것들에 대한 것을 떠올려보면 좋겠다 이런 게 컸는데 저에게 그런 것 같습니다. 힙합은 뭐 재욱이와의 우정이라든가와 마찬가지로 정말 저를 있게 해준 어떤 지금의 저를 있게 해준 아주 기본이 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관객분도 궁금해하셨던 건데요. 어떻게 그러면은 힙합 음악이 아니라 영화의 길로 들어가게 됐는가? 랩을 못해서 그게 제일 큰 이유 같아요. 그리고 사실 이렇게 하면서 왠지 모르게 진짜 열심히 하고 엄청 몰입해서 빠져서 했지만 이것을 직업으로 갖겠다라는 생각을 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이상하게 그것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못해서도 하나의 이유가 될 테고 또 하나는 그 시대에는 지금처럼 힙합을 업으로 삼는 게 뭔가 이렇게 지금과는 그 이미지가 많이 달랐던 것 같아요. 감히 그렇게 생각을 잘 못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승환이가 그 자기가 영화과에 진학을 하겠다고 이때부터 얘기를 했어요. 네. 그래서 그러면은 승환이가 간다고 하니까 나도 충분히 갈 수 있겠다. 저도 만약 랩을 정말 잘했으면은 래퍼가 됐을 거예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해서 둘 다 이제 진학을 영화과에 진학을 했죠. 혹시 배우님들 감독님들이 랩하는 거 들어보신 적 있어요? 거의 없는데 살짝 들어봤던 것 같기도 하고 아니 계속 그 배우님들은 어떻게 계속 연기를 해야 되니까 랩을 하셨을 테지만 진짜 감독님들은 어떤 좀 랩을 구사하실까 갑자기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들으시면 안 돼요. 분위기가 안 좋아서 그래도 제가 무주에서 봤을 때는 힙합
관객분들이 좀 요청하셨을 때는 이렇게 약간 꺼리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개봉을 하시면서 많이 그래도 이렇게 뭔가 시도하고 계시다고 해가지고 배우님들도 그렇고 조금씩 이렇게 뭔가 들어볼 수도 있다는 소문을 제가 듣고 왔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 소문이 사실인지. 저희 박수를 가능한 짧게 소리쳐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아뭐 제가 뭐 랩을 원래 하고 있고 랩이 많지만 오늘은 조금 저 여기서 나왔던 걸로 하면 어떨까 해가지고 조금 개사해가지고 짧게 한 3마디 정도? 준비는 안 했어요. 내려오면서 마지막 장면에 이렇게 주연이랑 승주랑 앉아서 부르는 거기에 이게 있어요. Ryan crying 끝나지 않는 사랑과 꿈 사라지지 다른 거품 남은 것은 홍보뿐. 감사합니다. 정말 유명하고요. 아까 말씀하실 때부터 이렇게 끌고 가시려나 생각을 했었어요. 너무 부끄럽지만 또 저는 영화에 나왔던 걸 이렇게 또 짧게 보겠습니다. 아니, 야, 날 비웃고 있는 놈들 잘 들어. 나는 새끼지만 니네한테는 안 끌려. 내가 어리다가 무시하던 새끼들은 이제부터 중딩 똥꼬 할게 내 절거든. 예. 너무 잘 들었습니다. 감사해요. 아, 정말 소문이 맞았다. 감동이. 그거 해? 그러면? 라인크라인? 근데 진짜 분위기 안 좋은데 그냥 할까요? 감수해 주실 것 같습니다. 고객분들께서 하나 둘 Rock-in, crack-in, 끝나지 않을 게임 너와 내가 사는 이 세상은 인생 게임 Rock-in, crack-in, 끝나지 않을 게임 힘이 들 땐 우리 불러 우리가 세상의 메인 Rock-in, crack-in, 끝나지 않을 게임 너와 내가 사는 이 세상은 인생 게임 Rock-in, crack-in, 끝나지 않을 게임 힘이 들 땐 우리 불러 우리가 세상의 메인 이게 유일하게 저희의 그 가사가 들어간 부분이 이게 그 훅을 감독님들이 쓰셨다는 그 훅인 거예요. 아, 너무 잘 들었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네 분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죄송합니다. 아 아니에요. 정말 아 열정을 느꼈습니다. 너무 뜨거워진 것 같아요. 네. 아니 영화에 사실 음악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 서사 부분들을 상대적으로 덜 얘기를 했던 것 같거든요. 근데 관객분들도 좀 궁금해하셨는데 사실 이 인물들이 처해 있는 어떤 환경이랄까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없는 어른들이 없는 그런 세계가 좀 독특하게 그려져 있고 약간 대비된 듯하게도 보이고 그리고 사실 그 특히 그 주연이 가사 도우미 분과 관계를 굉장히 좀 이상한 것도 처음에 엄마인가 싶다가도 아닌가라고 좀 근데 굉장한 어떤 애정을 좀 요하는 것도 같고 이런 어떤 설정들이 좀 이 영화의 어떤 드라마적인 부분을 잘 메꿔주고 있는데 어떤 좀 그 대비를 좀 보여주고 싶으셨는지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송주는 상대적으로 가난하잖아요. 가난한데 그리고 이혼한 상태고 그런데도 그 두 부모님들과 잘 지내고 있어요. 생각보다 되게 근데 그거에 비해서 주연은 유복한데도 비해 되게 뭐 그 부모님이 내놈 자식처럼 거의 그 부모님이 아예 부재예요. 그 부모님이 뭘로 보이냐면 CCTV로만 보여요. 그러니까 저희는 그 CCTV 시선으로 해서 주연이가 좀 어떻게 자기가 뭘 잘하겠다고 하고 잘난 척도 하고 내가 뭘 전능감도 힙합으로 느끼는 경우도 있는데 근데 되게 막
그런 어떤 상황에서 되게 추락시키고 싶고 자기가 아이인 거를 느끼게 하고 싶었었어요. 그래서 그런 걸 썼고 그런 어떤 대비가 있고 주연은 성주를 부러워하고 성주는 주연과의 관계를 통해서 아 우리 집이 그래도 괜찮은 줄 알았는데 우리 엄마가 되게 좋은 줄 알았는데 나한테 해준 것도 없고 내가 막 돈도 훔쳐서 학원을 가야 되고 그런 그것들을 좀 표현해 보고 싶었어요. 그 또 이 인물에 대해서도 저 이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특히 그 송주가 중간중간에 자기 뺨을 때리는 그 장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설정에 대해서도 좀 궁금해 하셨어요. 배우님께서도 먼저 말씀해 주실까요? 그 송주가 중간중간 뺨을 때리는데 처음에 사실은 저는 물어봤었어요. 왜 송주가 자꾸 뺨을 때리죠? 저도 똑같은 생각을 가져서 물어봤었는데 그때 대답을 듣기로는 실제로 그런 친구들이 좀 있다고 해요. 이렇게 조금 이렇게 감정이 격해지면 자기를 이렇게 뺨을 때리는. 그래서 그거를 근데도 저거를 찍고 나서도 이해를 잘 못했었어요. 그냥 약간 기계처럼 때리는 거였는데 이 영화 다 찍고 제가 요즘에 잘 즐겨보던 프로그램에 금쪽 같은 데 새끼라고 그거를 보는데 그런 친구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걸 봤어야 좀 더 이해를 잘하고 좀 더 자연스럽게 할 수 있을 텐데 너무 늦게 봤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근데 진짜 그런 자기의 마음을 자기를 때리면서 표현한다 이렇게 느껴졌으면 좋겠어요. 송주는 그 자기가 말을 잘하고 싶고 되게 멋있게 보이고 최고가 되고 싶은데 근데 실제로는 자기가 그러지 못하니까 그 간극이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되게 미워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바보 같은 놈 아 나 왜 이렇게 바보 같지? 라고 하면서 스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배우님들에게도 질문 주셨는데요. 이 연기했던 송주와 주연이에게 좀 해주고 싶은 말이 혹시 좀 있으신가요? 약간 영화를 이제 다 끝내고 좀 영화를 다시 이렇게 멀리서 좀 시간도 좀 지나고 이렇게 극장에서 다시 보면서 좀 들었던 말 생각 같은 게 좀 있으실까요? 주연아, 자존심 부리지 말고 송주랑 친하게 지내. 약간 그런 생각도 했어요. 뭔가 이제 이렇게 하고 갈라서고 나서 성주가 이제 좀 좋은 행보를 보이잖아요. 그랬을 때 축하하는 마음도 있겠지만 좀 자존심 때문에 조금 다가가지도 못하는 그런 감정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막상 성주는 그런 게 없는데 자존심 상해 이런 게 아니고 그러니까 어쨌든 이것은 성주의 것이다. 뭐 나의 것이 아니다. 뭐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러지 말고 그냥 잘 같이 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송주의 하고 싶은 말이 부럽다. 나는 어떤 컴페티션 같은 게 해본 적이 없거든. 나는 그냥 진짜 아직도 인정 못 받고 그냥 내 건조대로 음악하는 사람인데 너는 인정 받았으니까 금방 더 열심히 하면 될 수 있을 거야. 해주고 싶습니다. 근데 오늘 이렇게 얘기 나눠보니까 장유성 배우님께서 굉장히 분위기 메이커이셨을 것 같아요. 아니구나. 저도 정말 낯을 가리고 그런 성격인데 아마 세 분이 다 I, MBTI 아이신 것 같은데 세 분이 이제 비교적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조용하면 좀 이렇게 하는 편이라 저도 정말 낯가리고 조용한 성격입니다. 현장 분위기 어떠셨어요? 어떠셨습니까? 저희는 좋았는데 네. 어떠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좋았을 것 같은데 좋았습니다. 네. 좋았습니다. 좋았고 막 얼굴 기가 뭐 이런 게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 거의. 그죠? 네. 하여튼 감사합니다.
감독님들도 이렇게 보시다시피 되게 순하시고 말씀도 되게 좋게 좋게 하시고 배우들끼리도 다 또래여서 되게 친하게 지내고 그랬어서 되게 편안한 마음으로 촬영했던 것 같습니다. 아니 또 이게 친구 진짜 찐친인 거잖아요 감독님 두 분이. 그러면 뭐 말 안 해도 딱 눈빛만 봐도 알 것 같고 또 서로가 뭘 잘하고 뭐가 조금 부족한지 내가 더 뭘 하면 더 좋은지 이런 것들을 그간 뭐 단편 작업도 같이 하셨으니까 서로 너무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이번 영화 하시면서는 좀 어떤 방식으로 좀 커뮤니케이션 혹은 좀 업무를 좀 나눠서 진행하셨는지 그리고 서로가 서로의 좀 장점이랄까요 이런 것들 영화 연출적으로 어떤 부분들을 좀 많이 의지하시는지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업무를 이렇게 완전히 딱 나눠서 하는 스타일은 저희는 아니고 굉장히 이렇게 넘나드는 편인데 서로 굳이 그래도 이렇게 좀 어느 쪽에 비중을 뒀냐를 말씀드리자면 제가 뭐 연기라든가 음악 쪽, 맵메이킹 그런 쪽이 좀 더 비중이 있었던 것 같고 재욱이는 아무래도 촬영을 했기 때문에 좀 시각적인 연출 그런 방향이 많이 있었던 것 같고 말씀하신 대로 저희는 얘가 이 정도로 말하면 어느 정도를 의미하는지를 굉장히 잘 아는 편이기 때문에 좋은데 근데 또 영화라는 게 한 번 찍히면은 끝인 거고 이거 굉장히 최선을 찾아야 하는 선택할 게 많은데 그 와중에 최선을 찾아야 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쉽지는 않았어요. 이렇게 척척이라고 해서 척척인 와중에서도 혹시 너나 내가 뭔가 놓치고 있는 게 있지는 않은지 계속 덮고 최선을 계속 찾아왔던 촬영 때부터 편집 때 후반 작업까지 그렇게 작업을 했습니다. 재욱이가 없었으면은 이 영화는 없었겠죠. 성환이가 좀 침착한 편이고 좀 결정을 좀 고심을 많이 하는 편이고 저는 좀 이렇게 좀 빨리빨리 하려고 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둘이 같이 있으면은 되게 저희는 좋다고 생각해요. 뭐 그 둘이 의논을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옳은 결정을 할 수 있다고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러면 오케이는 누가 내리시는 거예요? 현장에서 예. 오케이를 누가 외치십니까? 두 분은 외치 적이 없어요. 잘 없으신 것 같은데 이렇게 일단 킵을 하시고 나중에 네. 거의 이렇게 찍고 컷 되면은 좀 이렇게 둘이 좀 얘기한 다음에 그냥 오케이도 안 하고 다음 컷 세팅하고 있고 그런 식으로 진행했던 것 같아요. 배우분들은 두 분 감독님하고의 커뮤니케이션이 어떠셨어요? 이렇게 어떤 방식으로 좀 지냈을지 좀 궁금해요. 사실 이렇게 연출자분이 두 분 계신 현장은 뭐 그 어떤 장점도 있고 또 이렇게 뭔가 이야기 소통 창구를 어떻게 가져왔을까? 이게 좀 궁금하거든요. 어려운 질문인가요? 두 분은 워낙 영혼을 공유하고 있는 사이라고 생각을 했어서요. 뭔가 뭐 이러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왜 이걸 왜 이렇게 하나요? 여쭤보고 싶을 때는 좀 더 가까이 있는 분한테 여쭤봤던 것 같고요. 근데 전체적으로 그런 연기적인 디렉팅 부분은 사연 감독님이 말씀을 많이 하셨던 것 같고 이게 두 분이서 같은 역할을 하셨지만 조금은 그래도 분당 조금은 일을 나눠서 하셨던 것 같기도 해요. 재욱 감독님은 촬영 쪽에 조금 더 이렇게 더 일을 하시고 그때 달랐지만 촬영은 그때도 달랐지만 그랬습니다. 좋았습니다. 이센스에 대한 궁금증을 또 남겨주셨어요. 왜 이센스였는가? 일단 좀 먼저 여쭤볼게요. 일단 이센스를 저희가 굉장히 좋아해요. 정말 좋아하고 에넥도트 앨범도 좋아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그 송주라는 캐릭터가 롤모델로 삼기에 정말 딱 들어맞는 캐릭터가
이센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센스의 가사나 삶을 살아온 궤적을 보면은 정말 그 롤모델로서 어울리고, 또 이센스는 좀 한국에서 독보적인 면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센스라는 가수는 보통 그런 동급의 어떤 굉장한 래퍼들 가운데서 보통 그 정도의 어떤 위치랄까에 있으면은 레이블을 만든다거나 뭐 크루를 만든다던가 뭔가 그런 어떤 느낌이 있는데, 이센스는 이렇게 혼자 가는 느낌? 그리고 약간 신비주의까지는 아니지만 약간 되게 쌓여있고, 또 이센스의 이가 제가 알기로는 정확한 단어 기억 안 나는데, 하여튼 그런 어떤 개인적인 이야기를 가사로 푸는 그런 느낌이 강한 뮤지션이에요.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이센스를 송주의 어떤 영웅으로 설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질문을 주신 분께서 조금 더 이제 설명을 조금 더 질문을 주신 것이, 이제 혹시 배우분이나 감독님이 가장 좋아하는 래퍼가 이센스인가요? 맞다면 좋아하는 이유가 뭔지, 아니라면 어떤 래퍼를 제일 좋아하시는지 궁금합니다까지 올려주셨는데, 일단 이센스에 대한 답을 주셨고, 혹시 다른 분들은 좋아하는 래퍼가 있으신다면 혹시 공유를 해주실 만한 분 계시다면. 저는 데프콘하고 버벌트를 진짜 좋아했었어요. 지금 때도 좋은데 예전에 저 어렸을 때 들었을 때에 천리안에서 이렇게 음악 만들고 했을 때에 되게 충격적이고 항상 많은 것들을 시도했었거든요. 선구자적으로. 그래서 데프콘하고 버벌젠트가 참 좋았습니다. 네, 저는 이센스를 가장 좋아하지는 않고요. 빈지노를 항상 가장 좋아했었어요. 그리고 최근에는 뭐 DPR 라이브라든가 이안 또 김승민 이렇게 음악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센스 같은 랩 스타일이 제가 하는 음악은 아니어가지고 막 조금 막 감금은 조금 있었는데 계속 그 이해를 하려고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네, 저도 좋아하는 뮤지션들이 많지만 저 한 분을 꼽자면 그 이센스와 함께 거의 등장하면서 거의 같이 듀오로 같이 함께했던 사이먼 도미닉을 한 2007-8년도쯤에 이제 세상에 나왔던 것 같은데, 그때부터 좋아해서 지금까지 좋아하고 있고 좋은 행보를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하고, 기리보이도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조금 뭐 센 걸 듣고 싶을 땐 사이먼 도미닉을 듣고, 좀 편안한 음악을 듣고 싶을 땐 기리보이를 듣고, 좀 뭐 그런 편인 것 같아요. 저는 가장 어떤 굉장했다라고 느꼈던 래퍼는 버벌진트입니다. 저도 그때 그 당시에 뭔가 경이롭다라는 느낌을 모던 라인스부터 해서 누명 그 정도 시기까지 정말 이 사람은 정말 선구자고 뭐든지 할 수 있는 것 같다, 막 이런 식의 굉장함을 느꼈던 것 같고, 꼭 또 언급하고 싶은 래퍼가 전 키비도 굉장히 좋아했어요. 키비가 실제 저런 중고등학교 시절에 어떤 제 감성을 많이 대변해주고 어루만져주는 느낌을 많이 받았고, 소년을 위로해줘라던가 그런 곡들은 알게 모르게 이 영화에도 굉장히 영감을 많이 줬던 것 같습니다. 보상욱이라던가 키비도 굉장히 좋아했던 뮤지션이었어요. 궁금한데 이센스님께서 혹시 이 영화를 보셨을까요? 혹은 뭐 좀 알고 계실까요? 이런 작업을 하셨다는 것을? 이 영화를 보신지는 제가 알 수가 없고요. 스크린으로는 드린 적이 있었고, 저희가 이 작업을 시작하기 전부터 이런 내용으로 작업을 할 것을 허락을 구했는데 그 흔쾌히 괜찮다라고 하셨어요. 그
이 영화에서 사실 걸용인들의 어떤 오랜 그 유년기가 다 그 영화 안에 곳곳에 들어가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중에 또 하나는 이 공간인 것 같아요. 이 제가 알기로는 둔촌동 일대 실제로 그 유년기를 보냈던 그 공간 또 알고 보면 배우님들도 더 거의 비슷한 동네에서 자랐던 걸로 알고 있어서 영화 속에도 이 곳곳이 좀 등장하긴 하지만 감독님 그리고 배우님들에게는 그 공간이 좀 어떤 공간이었는가 혹시 이 영화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특정 어떤 장소나 우리는 잘 모르지만 감독님들만 좀 슬며시 이렇게 넣어놓은 공간 같은 곳이 혹시 있다면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일단 저는 제가 나고 자란 그 강동, 둔촌동, 올림픽 일대를 정말 좋아해요. 누구나 그런 건지 뭐 저만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뭐 누구나 어렸을 때 자란 공간이어서 좋아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정말 너무 정감 있고 좋아하고 그 특유의 정서를 많이 담아보려고 했던 것 같고 실제 저희의 어떤 영화사라고 해야 되나? 그 처음에 기린 나왔던 그 로고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기린 놀이터라고 저희 동네 나름 명소였죠. 어린이들 사이에서는 기린 놀이터라는 곳이 있었고 그만큼 어떤 많이 좋아하고 또 특별한 장소 많이 실제로 지금은 재개발에 들어간 가서 많이 형태가 바뀌었는데 그래도 최대한 심지어 비슷한 공간을 찾기도 했고 헌팅을 조금 어려우면은 그렇게 했고 뭐 예를 들면 첫 부분에 나오는 삥을 뜯긴다고 하죠. 네. 그런 장면은 실제 저희가 삥 뜯겼던 예, 로데오 거리에서 삥을 뜯겼던 기억이 있고 그런 식으로 많이 공간적인 촬영을 했죠. 그리고 학교도 저희가 같은 학교를 나왔으니까 그 입은 교복이 그 동북고라는 저희 있었던 그 교복인데 그 학교도 거기서 찍었고 보성고 MNG도 실존합니다. 저는 실제로 보성고를 가서 MNG 힙합 동아리에 들어갔었어요. 지금도 그러면 유효한 동아리인 거예요? 지금 조금 찾아봤더니 없어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막 엄청 집요하게 찾아보진 않았는데 궁금해서 저도. 예. 유상변님도 그 동북고 출신. 네, 저도 같은 학교를 나왔고 예.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살았을 정도로 그냥 아예 동네는 아예 같은 동네를 나와서 그 저도 유년기부터 청소년기까지 지금도 둔촌동에 살고 있고요. 그래서 그 동네가 주는 정서가 저라는 인간이 형성되는데 많이 영향을 끼쳤고 감독님들도 그럴 텐데 그 부분이 같으니까 되게 소통이 잘 되는 부분이 있었고요. 하나 또 언급하고 싶었던 게 말씀드리니까 저희 공연하는 장면 중에 그 공연장 이름이 깁하우스라는 공연장인데 예전에 마스터플랜이라는 이름으로 되게 많은 뮤지션들의 어떤 하여튼 선언 무대였었는데 저도 어렸을 때 처음 랩했던 공연장이 깁하우스였어서 거기 갔을 때 되게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영화에서 그 보성고에서 그 분들하고 같이 뭔가 랩을 하는 그 장면이 정말 프리스타일로 하셨다고 들었는데 그 장면은 어떻게 촬영하신 거예요? 실제로 그 장면에 또 등장하시는 분들 다 랩을 하시는 뮤지션들이시라고 들었는데 뭐 감독님 말씀하셔도 될까요? 네, 표현해 주셨습니다. 그 장면에서 프리스타일은 저 프리스타일이었는데 제가 전날부터 계속 물어봤어요. 혹시 비트 힌트 주실 수 있냐? 저도 생각을 하려고 근데 잘 안 주시더라고요. 그 느낌을 되게 살리고 싶었나 봐요. 근데 저는 거기 그 장소에 이제 울티라는 이제 래퍼가 있거든요. 그분이 자 우리나라에서는 프리스타일로 이제 정말 유명하세요. 그래가지고 너무 부담이 되니까 어느 정도는 조금은 준비해 가고 싶었는데 좀 힌트를 이제 많이 안 주셔가지고 언급급의 그 앞에 있는 소품하고 뭐 그 대사하고 합쳐가지고 했는데
뭐 어떻게 해가지고 나온 게 그 장면이. 실제로 가사가 있지 않고 정말로 프리스타일로 생각을 했고 실제로 프리스타일을 했고 굉장히 좋아하는 장면이 정말 생생함이 저는 살아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극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 장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오디션에 합격을 한다라는 설정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영화에 이제 그 장면하고 기차를 타고 가는 장면이 있어요. 근데 그때 송주 혼자 그러니까 예매를 해뒀다라고 했는데 송주 혼자 기차를 타고 가고 그 뒤에 물론 이제 두 사람이 같이 뭔가 랩을 음악을 만드는 그래서 완성된 어떤 앨범까지 우리가 좀 목격을 하게 되는데 그 장면이 조금 이상하게 편집이 되어 있다 혹은 좀 다른 어떤 해석을 해볼 수 있게 열려 있는 장면처럼 좀 보였어요. 그래서 이게 약간 순서를 바꿔 준 것일까? 아니면 그냥 송주 혼자 다녀왔다는 의미일까? 라는 게 좀 궁금했는데요. 혹시 거기에 대해서 뭐 배우님도 좋고 감독님도 좋고 조금 들어볼 수 있을까요? 그 엔딩으로 가는 장면? 네. 그 이제 뒤에 일단 어떻게 됐을까는 좀 열려놓고 싶었었고요. 그리고 그게 그나 같이 라면 먹었던 날의 뒷부분을 조각을 내서 뒤로 붙였었어요. 이제 저희가 엔딩에 대해서 좀 생각을 많이 했어요.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엔딩을 어떻게 마무리 지어야 될까라고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이제 이게 뭘로 아 그래서 이게 둘이 갔어 아니면 뭐 둘이 헤어지고 이제 각자 길로 갔어보다 이 같이 랩을 그 골방에서 같이 녹음하고 한 마이크로 녹음했던 그 경험 그 순간 자체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조금 어떻게 보면은 헷갈릴 수도 있고 좀 판타지적인 느낌도 나지만 저희는 이게 우리 영화의 결론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장유상 이민우 배우님께 질문을 올려주셨는데요. 연기하면서 역할에 가장 몰입했던 지점이 있었다면 어떤 부분일까요? 알려주셨습니다. 저는 초보 연기자이기 때문에 매 순간 몰입 집중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아까도 영화 다시 보는데 그 주연이 사진을 보면서 이렇게 혼자 생각을 하는 씬이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송주가 생각하기에 또 주연이와 멀어져서 아쉬움도 있을 테고 또 근데 저는 오늘 그걸 보면서 약간 엇격한 대답이지만 아, 이 영화 끝나고 다시 그 장면을 보는데 그 영화를 찍을 때 장면이 조금 저도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아 정말 열심히 했고 정말 재밌었는데 이제 이런 날이 올까? 이런 기분이 들면서 이상한 기분을 느꼈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비슷한 걸 느꼈었고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연기할 때 되게 중요하고 되게 정서가 막 많이 막 필요한 이런 장면보다 그럴 때가 있어요. 뭔가 그냥 몽타주를 찍거나 뭐 대사가 없는 장면이 그냥 멀리서 찍는 뭐 이런 걸 할 때 뭔가 더 부담이 없으니까 더 그 공간이나 상황에 더 막 아무 그냥 연기적인 계획 없이 막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뭐 막 그냥 그 송주랑 주연이 듀엣 때는 뭐 몽타주들 막 옷 갈아입거나 뭐 쇼킹하거나 막 이런 부분들 할 때 진짜 아무 생각 없이 되게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물론 다른 중요한 부분들에서도 집중을 했지만 그런 것들보다 좀 제가 좀 저한테 좀 기억에 남는 장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처음 공연하는 장면이 제가 랩을 되게 오랜만에 하는 거고 오랜만에 무대에 서고
또 제가 처음 공연했던 곳에서 공연을 하게 되고 막 그러면서 되게 감회가 새로웠던 그런 기분이 있었습니다. 그 질문 제목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 이전에 그 감독님들께서 어릴 때 팀으로 활동하셨다고 하셨지만 영화에서는 라임, 라이트와 크라임, 즉 힙합을 좋아하는 청소년들의 내적인 외적인 차원에서 어떤 빛과 어둠을 그런 의미를 좀 부여해 주고 싶으셨던 건가요? 라고 질문 주셨어요. 그 라임 크라임인데 원래 저희는 RHYM 크라임을 해서 이제 라임 범죄자라는 뜻이었고 근데 송수가 이제 그 라임을 그냥 초록색 라임으로 알았잖아요. 근데 그 주연이가 그냥 그걸 받아들이는 순간이 되게 매력적이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되게 이상한 이름이기도 한데 아 그래 우리는 라임이 그라임이 아니라 그냥 그 라임 너가 우기는 그라임으로 하는 걸 받아들일게. 그래서 우리는 딜 되고 우리는 같은 팀이야 하는 그런 상징적인 걸로 그게 고민이 많았었어요. 진짜 라임 크라임으로 할지 아니면 라임 크라임으로 할지 제목으로 진짜 고민이 많았었는데 결국에는 저희가 뭐 송주한테 진 것 같아요. 그 우기는 거에. 그래서 그냥 라임 크라임으로 하자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감독님들이 활동하셨던 이름도 지금 이 제목과 같은 거였나요? 알이었던 아, 알겠습니다. 저희 그 감독님들의 차기작을 궁금해하십니다. 어떤 소재나 장르를 좀 관심적으로 보신가? 지금은 사실 여기를 올인하고 있지만 이전에 지금 끊긴 작업이긴 한데 시나리오를 썼던 거는 저는 약간 반대급부로 약간 가는 것 같아요. 지금 아이들이 많이 나오고 또 남자아이들이 많이 나오는 거여서 그런지 성인들이 나오고 여성도 많이 나오는 멜로 그런 것을 쓰고 있었었어요. 근데 또 한참이 라인크라임을 다 시기를 지나고 나서 보면은 어떨지 모르죠. 이걸 그걸 계속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걸 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가장 최근에 했던 다른 작업은 그런 멜로였습니다. 저는 그 여고생 4명의 그 어드벤처를 어느 정도 썼고 이제 초고 정도는 썼어요. 그래서 뭐 다음에 뭐 영진이랑 장편을 낸다거나 뭐 기획을 좀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두 분이 따로따로 쓰시는 거예요? 같이 쓰시는 건 아니고요? 예, 우선 따로따로 쓰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 이 질문 마지막 질문으로 이 질문을 좀 드릴게요. 감독님들 중에 누가 DJ 아돌이고 쿠디인가요? 사실 그 랩 네임은 제가 DJ 아돌이었고요. 그 재욱이는 저는 다른 이름이었는데 쿠디는 또 따로 그 친구가 한 명 더 있어요. 걔가 구세회라는 친구인데 걔가 구씨잖아요. 그래서 쿠디. 예, 그렇게 됐었고 그 이름 성이 여기도 구성주고 그래서 쿠딕으로 했어요. 오늘 뭔가 영화의 어떤 디테일들을 하나씩 좀 알아간 것 같아서 즐거웠습니다. 그리고 너무 또 그 힘든 부탁이었을 수 있는데 랩을 또 네 분이 다 함께 해주셔가지고 감사했습니다. 그 관객분들이 또 보니까 여러 번 보신 분들도 꽤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영화를 좀 많이 아껴주고 계시다는 게 막 느껴지는데 질문도 디테일하게 많이 주시고 와주신 분들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배우님들부터 좀 인사 말씀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먼저 이렇게 긴 시간 동안 함께 대화 나누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정말 영화를 보시러 일부러 이렇게 정말 찾아와 주셔서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하는 활동들과 라인크라임에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추운데 이렇게 와주셔서 같이 영화 봐주시고 즐겨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이왕 와주셨으니까 가실 때도 스토리나 그런 데에 라인크라임 한 번씩 올려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 또 해시태그에 라인카이에서 올려주신 분들 다 피해자 보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럼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하다는 말밖에 할 말이 없습니다. 오히려 저희가 그 관객분들에게 더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을 좀 많이 생각해서 보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시기가 그 영화관에 가서 영화 한 편을 본다는 게 굉장히 뭔가 힘겨운 여정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더욱 감사한 것 같아요. 진심으로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고 너무 감사드리고 또 라인크라임이 그 한국에 되게 보기 드문 힙합 본격 힙합 영화잖아요. 이것을 극장 환경에서 볼 수 있는 경험이 얼마 남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주변 분들한테 관심 있어 하실 분들에게 많이 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무 사실 와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감사합니다. 그러게요. 진짜 이 힙합 음악이고 그래서 극장이라는 이 환경에서 영화를 즐겼을 때 더 이 영화만의 매력을 온전히 느낄 수 있는 경우인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두 분 감독님 그리고 배우님들 역시도 어떤 아주 자기 자신의 어떤 인생에서 중요한 한 시기를 이 영화를 통해서 좀 갈무리하고 또 다음으로 나아가시는 그런 어떤 중요한 어떤 지점에 있는 영화인 것 같아서 여러모로 좀 응원을 좀 더 드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관객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조심히 돌아가시고 또 극장에서 뵙겠습니다. 같이 인사드릴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